천천히 널 드러내줘 수천 개의 눈에게서 눈을 못대 눈을 못대. 안녕하세요, 공원순의 요정 리더 서량입니다. 저는 팀에서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아리 막내 레나입니다. 저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소녀의 햇님 서경입니다. 저는 공원소녀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뚜루타이모구비소서입니다. 在这里的担当是舞蹈，谢谢。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무드등 앤입니다. 저는 팀에서 서브 보컬과 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비타민 토끼 민주입니다. 전 팀에서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가루크라시미아입니다. 저는 공원소녀의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곳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어 뜻인데요. 공원소녀 약자는 GWSN을 사용합니다.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Ground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멤버 7명이 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게 팀워크를 잘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못해도 2주일에 한 번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멤버 모두가 함께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하면 보통 문제점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나가 저번에 힘든데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놀랐고 감동했어요. 회의 중에 가장 많이 울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혼자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 레나는 먼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기럭지가 또 길고 그리고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비타민 같은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착합니다. 서경 언니는 팀의 메인 댄서답게 춤을 정말 잘 추고요. 칼군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 같이 댄스를 맞출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이런 동작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잡아주고 제 숙소에서 아무래도 쓰레기 버리거나 굳은 일을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해주고 아주 항상 고마워요. 우리 서서는요,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원소녀의 비주얼입니다. 또 애교쟁이에요. 그래서 팬분들을 입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앤 언니는 저는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정말 잘 챙기고 그리고 언니는 분위기. 네, 일단 민주는 댄스 담당인데 서경 언니만큼 굉장히 잘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토끼라는 수식어만큼 굉장히 체력도 넘치고 팀에서 이제 좀 약간 분위기도 업 시켜주는 그런 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아 언니는요 역시 걸크러쉬 담당만큼 너무너무 저희 팀에서 멋짐을 맡고 있고요. 되게 귀엽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되게 반전 매력이 이렇게 있는 네. 언니입니다. 저희 미아 언니가 멤버들 중에서 겁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한때 귀신의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놀래고 제일 소리를 많이 지르고 온 멤버입니다. 아, 서령은 처음에 네, 제가 한국 왔을 때 한국어도 잘 못해 그때 서령과 일본어 하스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네. 네, 그때 제가 미아 언니랑 이야기를 하려고 미아 언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때 저 혼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역시 리더예요. 네, 팬분 여러분, 저희가 정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에게 항상 너무 넘치는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공허소녀, 초심 잃지 않는 공허소녀,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허소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저희 데뷔곡 퍼즐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허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